첫 번째는 저 유튜브로 이상우님께서 올려주신 이 신저가 종목 하나 볼까요? 네, 뉴파워 플라즈마. 네, 가지고 계세요. 매수가는 6,020원이시고 비중 15%입니다. 여유 있게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이 보유 기간은 중장기로 가도 된다고 전망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. 오늘 주가가 1% 초반대 내림세가 나오고 있고요. 조금만 더 밑으로 가면은 저가 다시 깰 것 같습니다. 5,110원이 이 종목의 하단의 마지노선인데, 크게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또 지하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낙폭과 대주를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는데, 뉴파워 플라즈마가 그럴 만한 모멘텀이나 좀 가치가 있는지, 네, 시간 투자해도 되는 종목인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우선 이제 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였냐면 3월 22일에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나오면서 투자 한기 종목 지정되었던 사례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투자를 하기에 이제 긴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가기에는 매력이 조금 부족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뭐 방막공정, 시각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. 또 이제 이런 사업들 자체는 본업 자체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이 회사가 뭐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그 자회사의 한국화이버입니다. 한국화이버가 이제 비정형 수소 연료 탱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 연료 탱크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이런 내년부터는 올해가 되겠죠. 이제 관련된 그 시제품들로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회사가 수소차향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. 현재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화이바를 통해서 또 방산도 하고 있거든요. 그 방산 그 만드는 유도 무기 중에 현공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. 그 현공이라는 제품과 관련해서 그 발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회사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자회사의 가치가 조금 크다는 것이 이게 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매수하신 이제 원인이죠. 아니 원인이라기보다 이유가 있겠죠.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수소 연료 탱크와 관련해서 한국 화이바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른 수소 관련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.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거기에 또 해당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시야를 조금 넓혀 보셨으면 하고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되진 않겠지만은 올라오는데 시차가 조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런데 매수가는 6,020원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. 제가 높지 않다는 기준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냐 없는 가격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121선 그리고 매물대 가장 많이 쌓인 구간이 한 6,000원에서 6,200원 사이라는 거 생각하면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까지는 와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보유하시되 본전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거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네, 교체 매매긴 한데 손실을 보고 돌아서자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좀 안심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매수가 회복이 되면은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속도 내면서 지원하게 네, 마음고생 시키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교체해 보시는 게 환승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